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최근 영국의 한 노 부부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려 화제인데요. 이 부부가 다시 결혼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첫 결혼식처럼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인서약을 하는 부부를 보고 하객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다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 다시 결혼이면 똑같은 사람하고 또 했던 거잖아. 수유빠 맞춤 사연, 맞춤 문제다. 그치? 뭔가 되게 애틋할 것 같은데. 그래, 애틋하고 막 감동적이고 그럴 것 같아. 첫 번째 결혼식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 시대적인. 노부부니까. 아니면 한 분이 왜? 치매라 기억을 못 하셔서. 아! 근데 왜 두 번? 응?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결혼한 거를 기억 못 하는 거야. 상대가 그러니까 부부인데 뉘슈? 맨날 이러고 뉘슈? 뉘신데 자꾸 제 옆에 있어요. 부부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나게 하려고 느낌 있다. 다시 결혼식을 올린 거죠. 아 이렇다. 비슷한 것 같아. 지금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예, 그치? 예, 예. 노부부가 한 번에 치매를 걸렸어. 네. 뉘슈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것도 말된다. 이것도 말된다. 더 로맨틱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겠어?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오! 이러면 반한 거지. 청혼을 하는 거지. 영국에도 최수정 씨가 있네. 마지막 문제라 약간 로맨틱하게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 요거. 정답입니다. 오빠! 치매가 맞네. 치매에 걸린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고 아내에게 다시 청혼했다. 정답입니다. 정확해. 이거 또 청혼은 왜 생각 못해. 다시 청혼. 다시 청혼. 핵심은 다시 청혼이야. 와,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시 또. 한편으로는 또 펑펑 울었겠다. 고백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펑펑 났겠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다. 71세의 덩컨 씨는 노인성 치매를 진단받은 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잊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그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매일같이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며 졸랐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내는 치매와 오랜 시간을 싸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며 남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고 결국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덩컨 부부는 신혼처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진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앞을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하이라 씨한테 그랬죠. 우리도 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도 청바지 입고 저렇게 손 꼭 붙잡고 함께 다닙시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죠.